수소가 미래 에너지의 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하여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수소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지적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것중 하나가 수소 생산 가격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부터 얻어진 전력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설비 자체의 가격과 그런 설비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효율 자체가 75%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산된 수소를 낮은 가격에 저장하고 다시 높은 효율로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하지만 첫 단추는 아무래도 수소 생산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물의 전기 분해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커 속에 물을 채우고 두 개의 전극을 물에 담근 후 직류를 가하면 두 전극에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한쪽 전극에서는 수소가스가, 다른 전극에서는 산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은 아니더라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은 전극의 종류, 물과 함께 투입된 전해액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위에 설명한 실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진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수소 발생 장치는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칼리 수전의 방식으로, 장치는 두 개의 전극과 각각의 전극과 연결된 직류 전원 장치, 그리고 전극을 채우고 있는 알칼리 수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칼리 수용액은 물과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즉 수산화칼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직류 전원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극 표면, 즉 캐소드 전극 표면에서 수소 가스가 발생되며 전자를 직류 전원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전극, 즉 애노드 전극 표면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개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캐소드, 즉 외부 전원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인 전극판에서는 물 분자에 직접 전자를 주입하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애노드에서는 첨가된 수산화 칼륨으로부터 해리된 OH-로부터 전자를 뽑아내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제 두 전극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은 알칼리 수용액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두 전극에서 일어난 반응식을 모아놓고 보면, 반응식의 왼쪽으로 표시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과 오른쪽의 전기화학 반응 이후 상황에서 조성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성된 수소와 산소는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렸으므로 수용액 조성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반응식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반응 전 조성과 오른쪽의 반응 후 조성에서 변하지 않은 동일한 조성물, 즉 왼쪽의 전자 두 개와 오른쪽의 전자 두 개씩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반응식에 두 개의 수산화기와 오른쪽의 수산화기도 삭제하겠습니다. 남은 반응식을 보게 되면 전기화학 반응 후 용액 중에 물이 소비되고 H+로 표시된 수소이온, 즉 산이 생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응식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로 생성된 산은 용액 중에 수산화기와 반응하여 물을 생성시킨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수용액에 첨가된 수산화기가 전기화학 반응 중에 계속 소비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수산화칼륨 용액을 지속적으로 첨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칼리 수전의 반응기 내부에는 물이 분해되어 수소를 발생시키는 전극 표면에서 생성된 수산화 이온이 반대 전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리튬이온 2차전지의 전해액 내부에 존재하는 리튬이온이 충방전 시에 두 전극 사이를 이동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두 전극 간의 거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이 수산화 이온의 이동 거리를 축소시켜 주며, 그에 따라 내부 저항이 낮아지고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전극이 물리적으로 컨택을 하면 전기적으로 쇼트가 되므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서 수산화 이온은 잘 통과시키고 발생된 수소와 산소가 서로 섞이지 못하게 막는 다공성 멤브레인이 두 전극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2차전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점점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알칼리 수전의 장비와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시간당 수소 발생량을 최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의 전기분해는 전극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전극의 크기를 키워주고 그만큼 많은 전류를 흘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전극 크기를 증가시키려면 시스템이 매우 벌크해지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단점을 최소화하고 생산량을 올리는 방법은 전극의 크기는 고정시키고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공성 전극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다공성 니켈 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공성 탄소가 아주 높은 표면적을 갖고 있듯이 수전에 반응해 사용되는 전극을 다공성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냈듯이 왼쪽의 전극 재료와 오른쪽의 전극 재료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디멘전을 갖지만 전극 자체를 다공성으로 제작하면 전해액과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면서 수소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설명한 기술적 향상을 거치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칼리 수전의 방식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75%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75%라는 수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1kg은 39.4kWh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을 분해하여 수소 1kg을 얻기 위해 알칼리 수전의 장비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대략 53kWh입니다. 그러므로 얻어진 수소의 에너지를 투입된 전기 에너지로 나누면 약 75%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kg의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총 에너지를 구분해서 보면 물의 전기 분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는 약 47kWh에 해당하며 5.5kWh는 전체 시스템의 히팅이나 쿨링에 사용되는 부수적 에너지로 그들을 합한 총 투입 에너지가 53kWh인 것입니다. 그림을 통하여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수전의 셀에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는 47kWh이며 왼쪽에 나타낸 히터나 칠로 등에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가 5.5kW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부수 설비의 에너지 소비를 제외한 전기 분해 셀만의 효율을 따지면 39.4를 47로 나눌까, 즉 84%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 신재생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2050년까지 셀에 직접 투입되는 에너지를 42kWh 이하로 낮추어 셀에서의 효율을 94%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하이사타라는 호주의 한 스타트업에서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셀 레벨에서 100%에 근접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알칼리 수전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효율을 95%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75%에 불과했던 시스템 효율을 95%로 끌어올렸다면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이들이 제작한 수소 발생 시스템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면 95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수소의 형태로 저장된다는 사실이며 그만큼 수소 생산에 필요한 운영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이 높기 때문에 투입된 거의 모든 에너지가 수소로 전환되므로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기존 수소 발생 장치와는 다르게 시스템을 냉각시키는데 필요한 전력도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투입되며 결과적으로 부수적 시스템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효율을 달성했을까요? 콜럼버스 달걀에 비교할 만큼 간단한 아이디어로 고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소 가스 발생 중에 생기는 버블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 여기 수소 생산 설비가 한 대 있습니다. 두 개의 전극과 그 사이에 두 전극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다공성 멤브레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을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두 전극과 다공성 멤브레인은 모두 알칼리 수용액 속에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용이한 관찰을 위하여 푸른색으로 표시된 수용액을 애니메이션에서 제거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수소 발생기에 전력을 공급하면 다공성 전극 표면에서 수소 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구분 동작으로 수소 방울 하나만을 관찰해보겠습니다. 전력을 인가하면 전극 표면으로부터 물 분자로 전자가 이동하며 물이 전극분해되면서 수소 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 분자들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서로 응집하면서
바깥 상태의 수소 버블을 형성하고 이 버블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수소 버블이 전국 표면에서 떨어지면서 수용액 수면 위로 올라가겠지만 그 순간까지는 전국 표면 위에서 성장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점에서 수소 발생 전극은 애니메이션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있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의 전기분해가 발생하려면 전극 표면의 수용액과 접촉을 이루어야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낸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의 전극 표면이 수소가스, 즉 수소기체에 의하여 수용액과의 접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전극 표면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수소 버블을 감싸고 있는 수용액을 제거한다면 수소 분자는 전기분해 반응에서 형성되는 즉시 응집하면서 버블을 형성하는 대신 가스 상태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 발생 장치에 물을 제거하면 더 이상 물의 전기분해는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물이라는 원료 공급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금속 전극 표면에 존재하던 물을 제거하여 수소 버블 형성은 방지했으나 원료가 공급되지 않는다. 과연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들은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하게 해결했습니다. 다공성 분리막만을 수용액에 적시면 모세관 현상으로 수용액이 위로 빨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빨려 올라간 수용액은 양쪽에 위치한 다공성 전극 내부로 침투하면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생된 수소와 산소 분자들은 전극 표면에 더 이상 수용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버블로 응집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자유롭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사타라는 호주의 스타트업이 5개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특허를 가지고 2024년 말까지 실증을 위한 10메가와트급 수소 발생 장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이 논문에 발표한 내용에는 이런 개념에 대하여 그리고 95%라는 효율을 얻게 된 raw 데이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장에 의하면 높은 효율 때문에 냉각 정체에 드는 투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간단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함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많은 파이프 연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비 역시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데이터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버블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을 이론값에 근접하게 올릴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비용이 천연가스를 분해하여 얻는 수소 생산 비용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분명 수소 경제에 한 발 다가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even, eight.